지나갔다가 발견했는데요. 이게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서 리테일, 그러니까 뭐지? 중국 팔고 하는 그런 보세 가게 로만 기억했는데 오늘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마치 안에 들여다보면 작은 박물관 같아요. 되게 동양적인 박물관. 제가 구경도 되냐니까 무료래요. 제가 좀 신기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촬영을 해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기는 사무라이 갑옷 아니에요? 좀 일본 거가 좀 있어서 조금 그렇게 편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혹시나 이쪽에 한국 것도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이 제 침략해서 침략 때 훔쳐간 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호 같은데요. 여자 겁니까? 남자 겁니까? 남자 것 같은데요. 뭔가 여성스럽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뭐라 그러지? 사상가들일까요? 신들이나 학자들이나 아니면 그냥 술주정꾼들인지 모릅니다. 쟤는 또 뭡니까? 무슨 사자 같은데 사자가 뭐냐 쌉살개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거랑 좀 비슷합니다. 뺏겨왔을까요? 옛날에 조상아 이건 무슨 펜으로 그려진 것 같은데요? 잉크나 못 같진 않고 펜으로 그린 것 같은데 느낌은 오케이. 여기 중간중간에 사무실이 있네요. 무석함 같은 것 같은데 Who's that lady? 옛날에 일본에 살았던 정치가 여성 중에 하나인가? 초록색은 예쁘게 생겼네요. 일본 역사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좀 찝찝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저들이 화려한 보물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들의 역사는 침략 역사잖아요. 폭력 역사고 활복 뭐 이런 거 아주 극단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무조건 천황을 향해서 무조건 숭배, 복종 이런 거
왕관인가요? 색깔이 어두침침한 것이 어산스럽네요. 조그마한 종지들, 간장 종지에게 딱 좋아 보입니다. 저는 약간 면성 같이 보이는데 아주 약간 동양적으로 하기는 좀 서양 맛이 느껴지는 신발들. 약간 그치 발끝이 좀 이게 뾰족한 게 하이힐의 어떤 하이힐 같은 모습이 듯 하이힐 같아요. 네. 눈알이 있어요, 눈알. 중국의 전족하고 또 비슷하게 생겼고. 이건 또 버선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우리나라의 버선.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뭔가 서로 뺏기는.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는 옛날 옷을 보면 옛날에 그 누군가가 실제로 입었다가 남긴 거잖아요. 뭔가 으산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게이시 아닙니까 이거? 말하자면 한국의 기생 같은 그런 작은 명품 같은 거네요. 수련한 것 같기도 하고 저게 크리미 그러니까 인물화 화려하네요. 뭘까 이게? 일종의 판화? 아니, 펜으로 그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리플렉션 때문에 자세히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림 하나인데, 세 폭으로 나누어서 만들어 놨네요. 무슨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그림 같아요. 때는 서양 문물이 들어왔을 때 일본 여성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한 말 아주 먼 역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 건물의 이름이 적네요. 위에 Here's some more. 여기도 더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디렉토리 같습니다. 이게 네, 일본 사람들 얼굴이 옛날 사람들 얼굴이 길었나 봐요. 길쭉하네요. 약간 평면적인 얼굴 특징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턱이 그렇게 저렇게 길었나요? 사진이 있고요. 흑백 사진. 아마도 제 짐작인데 그 옛날에 그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아마 선물로 가지고 온 듯, 기념품으로 가지고 온 듯. 그다가 왜 외국인들은 기부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기부를 했겠죠. 박물관으로. 자, 이거 새 집입니까? 새한테는 감옥 같은 그런 거겠죠? 이렇게 보니까 무슨 함정 같기도 한데, 덫 같은 거. 조그만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작은 거 잘 만들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부다가 보입니다. 부처. 일본에는 잡신이 있잖아요.
Jesus loves you. 이거는 뭡니까? 어, 이렇게 악기인가봐요. 자, 이건 일종의 초상화. 네. 어, 한지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목걸이가 왠지 낯익은데. 좀 동양적인 목걸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뭘까요? 무슨 약간은 뭐지? 그 상가에 가면 입을 듯한 그런 장옷 같은데요. 이쪽 여기는 없는 것 같고 복도 끝에 보면 이게 또 뭔가 같는데, 어, 이번엔 페인팅인데, 이건 좀 다른 섹션 같아요. 저거하고 상관이 없는. 애들이 그린 건가 보죠? 그런 것 같으네요. 한 청소년들이 그린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바뀌냐고 하니까, 그렇진 않다고 그러네요. 이 그림의 뜻이 뭘까요? 주변에는 꽃이, 화려한 꽃들이 막 있는데 침대에 아픈 사람이 누워있어요. 어, 아무래도 이건 장애인에 대한 그림 같은데 약간 입체적인 그림이에요. 아, 종이접기 특이하네요. 잘 보이려는가 보겠다. 야, 잘 안 보겠다. 이렇게 측면에서 봐야 입체적인 게 잘 보이다. 3D 페인팅이네. 이건 또 뭘까요? 어, 이게 환자가 누워있는 환자 입장에서 방문객들 보는 것 같은데요. 어, 이 그림들을 보니까 예전에 그리던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으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감을 받거나 감명을 받거나 도전을 받거나 격려를 받잖아요. 어, 동기부여도 받고. 어, 이것도 약간 3D입니다. 이거는 어, 여기부터는 저기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일본에 관한 그 그림이네요. 이거는 뭘까요? 조금 엄선한데요. 여자애가 서 있는 것 같은데 동굴 같은 데서 여기 앞에는 세 사람이 이 여자아이한테 도움을 줄 사람들인지 아니면 해를 끼칠 사람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의 역사가 참 씁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을 줬고 침략 그 욕심 때문에 그쵸? 정복의 욕심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림이 가지고 있는 또 숨은 의미. 이빨 같기도 한데, 어, 이빨 맞아요. 이빨로 다리를 표현했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가슴에 베리, 어, 종. 오케이.
자, 아까 제가 빠트린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선은 부어 있어요. 하늘에 지금 푸른 하늘. 어제 비가 조금, 이슬비가 조금 내렸었거든요. 아까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가요?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게 신랑 신부인가? 뭘로 만들었지? 와,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얼굴은 다 가부기처럼 창백한 얼굴이 드립니다. 약간 시체 같은 느낌. 따라 쭉 가서 잠깐 미스산드가 여기 룸 두 개 있는데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기 보여드렸던가요? 보여드렸군요. 저기는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인 것 같은데. 회의실 같아요. 네, 이 사람들 누굴까요? 그냥, 이거는 전시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백인들이네요. 그냥 뭐냐. 얘네들을 뭐라고 하죠? 이름을 잊어버렸네. 제법 큰 인형들입니다. 그다음, 그게 다네요. 그 뒤쪽에 보면, 좀 정원이 있습니다. That's it. 자. 방금 여러분들은 여기 제가 빠뜨렸네요. 여기 빠뜨린 것 같아요. 저게 도자기 또 청동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색깔은 왠지 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뺏겼거나 아니면 통쳐왔거나 샘플상들이 있습니다. 황금 사자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흉악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조금 계급 있는 사람이 입었을 듯한 옷인데 지금 걸어보면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데 패션 감각으로 봤으면 화려하네요. 저거는 풀 항아리인가요? 화로 같은 거 그런 것 같은데 색감이 색채가 아주 현대에 만든 것 같은데요. 언제 만든 거야? 1644년에서 1911년 꽤 됐네요. 옛날에도 이런 원색에 대한 어떤 그런 원색을 썼단 말인가. Okay, that's it. That's it for today. 여기까지. 멋진 들풀이 개나리 같은데요. 자, 이제는 갈 시간입니다. Thank you.